시스템은 출안판이 뒤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초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목과 팔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의 통증으로 인해 자세가 좋지 않게 변하거나 몸이 틀어져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와 달리 목 디스크는 말초 신경뿐 아니라 중추 신경인 척추까지 누를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다리와 팔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척추 조직은 두부처럼 약하고 경미한 압박을 상하기 쉽고 한 번 상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재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손상되면 대흉장애나 대소변장애,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성경막 신경을 마비시켜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척추 전문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